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찾아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이 지사는 우리 사회 수준은 높아졌는데도 어려운 이유는 불공정 때문이라며 노력한 만큼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현장에선 119 안전센터 신설과 더불어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,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,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요청 얘기가 나왔고 도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